아유, 오늘은 스키비드 토일렛 리액션 시간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분석 영상 이후로 또 시리즈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67화 파트 3부터 69화까지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 꼬이자면 자 출발합니다. 뽀뽀. 자, 강화된 G 토일렛이 등장했었고 위기의 타카맨. 죽음 위기 그 직전이었죠. 일부 직전이었어. 빨간 파장 맞고 본인이 스스로 목을 겨누고 썰리기 직전에 진짜 위험하다 이건. 어우, 다행히 파스맨이 제거해줘서 팔. 자, 그러면 보라색 파장이 나왔는데. 어우, 야, 이제는 완전히 조종 모드에 들어간 타카맨. 다행히 목숨은 괜찮지만 이거 어림도 없어요. 자, TV를 파기 시도하는데 안 됩니다. 그때 그가 돌아온다. 야씨. 일단 뒤에 토일렛은 도망갈 치고요. 심상치 않은 기운은 느낀 박사 토일렛. 보라색 칼이 나오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타이탄 TV맨. 거의 뭐 끝판왕 보스로 컴백했어요. 그냥 칼로 싹 다 썰어버리고. TV가 몇 개야. 강화 파장을 통해 보스급에도 영향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자, 거기다가 코어 레이저 빔으로 깔끔하게 찢어버려요. 오케이, 3대장이 완성이 됐다. 새 렌즈도 나 타카맨한테 달아주고요. 아하,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너 임마 앞으로 조심해. 또 조종당하지 말고 임마. 각종 복제 G 토일렛이 등장을 했습니다. 타입도 여러 개야. 아, 이거 지긋지긋한 놈들. 가자! 와. 근데 얘 타카맨, 너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뭐 무기도 없고. Look to the left. 왼쪽을 봐라. 근데 또 시그널을 보내왔어요? 안에 숨어있던 본체 박사 토일렛이 탈출에 성공했네요. 자,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병기들 그 연구기지인가봐요. 자, 라이지 토일렛이 희생을 해서. 아, 어벤져스들 총 집결하는구나. 빨리 들어와 쌍돌아폭맨. 역시 살아있었구나. 부활남 그 자체인 쌍뚜러뻥맨.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죠. 거의 뭐 목숨줄만큼은 플래탄급이야. 자,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뚜러뻥. 오케이. 자, 무기 챙기고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본거지로. 자, 일단은 미니 어벤져스들 안쪽으로 들어보내고 나서요. 자, 타이탄들이 열심히 싸워줍니다. 세계관 최강자야. 레이저도 어림없지. 오히려 충전돼가지고. 와, 이제 머리 분리까지 돼? 이거 완전 핵사기 캐릭터 아니냐고.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하다니요. 자, 본체 분리된 상태에서도 건담 마냥 TV들을 출동시켜가지고 공격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네요. 야, 바로 돌진해서 마무리. 저 빨간색 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 파장 느낌인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보라색 파장이 조종시키는 것 같아.
어이구,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은 불태우는 기능이 있었죠. 이거는 역대급 사기 캐릭터가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와중에 또 감염을 시도합니다. 타이탄 전용 그 기생충이 왔어요. 아, 안 되지. 이미 다 대비해놨거든. 오케이, 1대1 떠보자. 네가 내 상대가 된다고? 와, 야 이거 손만 따로 이게 그 텔레포트를 시킬 수가 있네? 아니, 신체 일부분도 이게 차원 이동이 가능하다니. 타이탄 TV맨, 너 못하는 게 뭐니 도대체? 썰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 이 잔인한 놈들. G 토일렛을 장난감으로 쓰다니. 저리 가시고. 자, 너 저 안쪽으로 들어가. 아, 문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대신에 상황을 지켜보자고. 뚝배기 뚝배기. 오늘도 평화로운 스키비디 투일렛 라이프. 일단은 안쪽에 잔당들을 살짝씩 다 제거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G토일렛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G토일렛 연구기지인가봐. 잠깐만, 이거 막혀가지고 갈 수 있냐? 오오오, 뭐야? 뭔가 썼는데요? 초록색 빔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뭐 시크릿 에이전트가 대신 뚫어주는 건가? 어, 야 나도 줘봐. 아, 긴장해. 어. 뚫어 빵. 물 내려 죽어. 암살 성공. 자, 안쪽으로 들어와. 야, 그거 너 어디서 났냐? 오, 긴장해. 조심. 앞으로 가보자. 지금 라지 토일렛 생선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공격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지금 뭔가 카메라 출력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지금 바깥에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 자, 적들이 침입했다는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들켜버렸어요. 쭉. 일단은 문 닫고 대피하자. 이거나 먹어라. 빨리 뛰어. 잠깐만, 저거 박사 토요일렛이야? 아니지? 맞나? 이 자식 진짜 끈질기만. 당하고 말았어요. 아, 괜찮아. 나의 의지를 이어 받아줘. 꼭 승리하도록. 아, 정말 숭고한 희생 끝에 얻어내는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이겨야 해. 좋아. 다음 지하로 왔어요. 여기는 분위기부터가 매우 댄저러스해 보이네. 와! 어? 어? 저거 적인가? 얘는 쌍트로백맨이 아닌가 봐요. 메이스 들고 그대로 뚝배기 깨고. 야, 진짜 멋짐이 폭발한다. 뚝배기.
에라이. 자, 일단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완료된 것 같아요. 오, 오. 들어가 보자. 여기 완전 적인가 보네. 진짜 실험 장소인가 봐. 해골 토일렛까지. 오케이, 분위기가 좋아. 승리의 분위기가 느껴져. 저기. 개조된 변기가 탄생했네요. 팔다리가 있는 변기라니, 이건 끔찍한데? 어, 뭐야? 머리가 찔려도 멀쩡하지 않네? 어, 다행히 잘 잡았다.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야, 저게 무슨 뭐 마스터키 같은 역할인가 봐. 뭐 문 닫았고 열고 뭐 장난 아니네. 나이스. 살았다.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일단 뛰어. 야 얘들아, 빨리 넘어와. 빨리 잠깐 기다려. 우리 친구들 버릴 수 없어. 이 어쩔 수 없는 희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눈앞에 동료가 있는데! 자식!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살릴 수 있는 동료는 반드시 살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법규를 준수를 해야지 임마! 착하게 살아! 어?